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왜 나나 내 주위만 불행한 것일까? 진짜 힘들 때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한 박자 쉬는 의미에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성찰로 안나 까레리나의 엔트로피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활용한 법칙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농담이 모스크바에서 유행했다. 이 세상에 빈곤이나 비참함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은 인류 원리 탓이라는 것. 불행은 행복보다 다양성이 풍부해 실현될 기회가 그만큼 많다. 즉 불행한 지적 생물이 많을 확률이 높다. 인류 원리는 자연 법칙에 의해 인간과 같은 지적 관측자가 태어날 것만을 요구하고 그 관측자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모두가 행복한 질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 언제까지나 불행이나 비참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엔트로피 탓이라는 것이다. 엔트로피에 의한 이 불행의 설명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의 비판이 가능합니다. 첫째, 무질서와 불행, 질서와 행복이 대응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다. 극히 정연한 규율을 가진 군대나 고도의 질서 체계를 가진 차별주의의 선전 등에 의해 방대한 불행이 생겨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질서에 오염되지 않은 목가적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실현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둘째, 종류가 많음과 수가 많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일 행복이라는 것이 고도의 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실현되는 건수나 범위가 무질서한 불행의 건수나 범위보다 소규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엔트로피는 증대하고 무질서화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국소적인 저엔트로피 지역인 지구상에서도 우주 전체와 동질의 통계적 경향이 성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이나 문명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질서가 광범위하게 계속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소규모의 질서는 곧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농담이 입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의 여유가 없는 비참한 환경에서는 원래 이러한 농담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반성은 행복에 대한 성찰입니다. 행복에 의한 목적론적 의식이 타오르고 있으면 행복이 증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나 까레나식의 엔트로피의 농담은 스스로의 주장 내용을 배반하는 듯한 환경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